야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10년 만에 네 글자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국무회의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 시장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처음이 아니군요. 네, 10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국무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10년 전 때는 청와대 방문을 좀 나타나서 네, 뭐 재밌는 장면이 여러 있었네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여한 건 오늘이 처음이죠. 네, 서울시장은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 다 사퇴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제가 그래도 어깨에 힘을 좀 주고요. 저도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적대적 분위기에서 장관, 부총리,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저를 공박하더라고요. 자, 오 시장 공약과 문재인 정부 이 정책에도 간극이 꽤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출신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강남구청장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들이받으면 레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2030을 되찾아라. 무슨 내용일까요? 네, 민주당 2030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썼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굳이 조국 전 장관을 들먹일 필요가 있냐는 기류가 흐르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사수하기 위해 꼰대질을 계속한다면 청년 세대의 완전한 외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꼰대질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자, 어쨌건 이래서는 이제 2030 지지를 되찾을 수 없다 이런 경고군요. 네, 민주당 청년 의원도 나섰는데요. 조국 사태 반성문을 쓴 이소영 의원은 오늘도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고 말하던 것만 말한다면 우리 민주당에게 미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성합시다. 네, 그런데 논란을 또 만든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김남국 의원인데요. 어제 20대 남성들이 많이 찾는 A사이트와 소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 이 A사이트에 가입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A사이트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비판적인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진영과도 뭐 소통하겠다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지지층이 이 사이트를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안 그래도 A사이트는 정치인이 소통을 명목으로 타 사이트에 좌표 찍는 행위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괜한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며 사과했는데요. 2030 지지를 되찾으려면 우왕 좌왕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입법을 내놓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한 데도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